안양시. 가게 앞 힘이 손님들로 북적북적. 긴 줄도 불사고 기꺼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손님들의 대기 명단이 찐 맛집임을 증명하는 가운데 오직 기다림만을 이겨낸 자만이 만날 수 있다는 오늘의 메뉴. 아, 갑니다. 26번. 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운 불까지 고스란히 품어서 손님 상으로 퀵 서비스. 지글지글 소리부터 완벽한 불곱창 되시겠다. 귀한 몸 영접하기 위해 자동으로 일동 기립.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다들 서 계세요? 불쇼 때문에요. 에? 아니 웬 갑자기 불쇼래요? 불붙은 돌판이 서빙되는 것도 모자라 불쇼까지 더해지니 이 구역의 핫스타는 나야 너! 나야 너! 중독성 있는 비주얼로 눈길은 물론 입맛까지 사로잡으니 그 강렬한 퍼포먼스에 감탄하게 된다고. It's amazing. Spectacular show. 불쇼하는 유일한 곳이. 이때 곱창의 격을 높여줄 명품 조연 산처럼 쌓인 부추무침이 위용을 드러내는. 저하고 해가지고 같이 먹으세요. 수북한 부추 이불 사이로 드러나는 곱창의 자태에 보기만 해도 식욕 충전. 곱창과 부추의 찰떡궁합 자동 발사되는 진심 100% 리액션. 너무 맛있어. 한 입 먹는 순간 어메이징. 외국인 손님의 입맛까지 올킬 했으니. 모두를 홀린 불곱창의 왕을 만나러 간 것. 아, 이거 7분 4인분 나가야 돼. 아, 1인분 4인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돌판 불곱창의 왕을 소개합니다. 하루 매출도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일 매출 약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바로 확인 들어가는데 하루 매출 1,000만 원 맞습니다. 갑자기 된 건 아니고 저희가 뭐 한 25년 정도 했으니까 매달 하루 한 팀씩 늘어나가지고 꾸준히 된 거예요. 25년을 이어온 곱창 맛의 비결. 뭐라 이건 얼음? 그것도 산더미로 쏟아 부어준다? 이 뜬금없는 등장에도 이유가 있다는데. 곱창의 곱을 살리기 위한 이게 작업이에요. 한 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 확 살아납니다. 국내산 유구 곱창이고요. 굵고 연하고 맛있어요. 곱창의 육질을 연하게 하는 비법은 또 있었으니 혹시 비법 소스? 사과, 배, 키위, 파인애플 해서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과일로 연육을 하면 곱창이 연해질 뿐만 아니라 깊은 맛이 납니다. 과일.